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17일에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문이과 통합형 수능으로 치러지고 출제 검토 과정과 이해심사 제도는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도 지난해처럼 문이과 통합형 수능 체제로 치러진다고 밝혔습니다. 국어, 수학 영역에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두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17개 과목 중 두 과목을 선택하는 형식입니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집니다. EBS 연계율은 50%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국어와 수학 선택 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통합형 교과과정 운영에 따른 출제인 만큼 이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통합형 수능의 취지에 맞춰서 지금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다. 다만 그 선택 과목이 너무 쉽거나 어려워서 유불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문항 출제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지난해 수능에서 생명과학 2의 출제 오류로 큰 혼란을 겪은 만큼 출제 검토 과정과 이의심사 제도는 강화됩니다. 출제 검토 자문위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출제 기간을 이틀 연장하고 고난도 문항 검토 단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의제기가 많은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과목군별로 이의심사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이견과 소수 의견이 제기될 경우 재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최종 심의위원장을 외부 인사로 위촉하는 등 참여 외부 인원을 확대하고 중대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3개 이상 학회에 자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